얘들아, 안녕. 태경이 삼촌이야. 오늘은 삼촌이 Complete NY Native Instrument에서 나온 Complete Control M32라는 마스터 건반이야. 이거 되게 가볍고, 솔직히 내가 25 건반은 좀 뭔가 부족하거든. 짧고 뭐 베이스 칠 때나 뭐 건반 칠 때나. 근데 32 건반은 되게 괜찮은 사이즈 같아. 그래서 뭐 조금 25 건반보다 표현력이 조금 더 늘긴 하겠지. 자,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, 이게 여기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요 홈페이지를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 로직에 있는 모든, 거의 모든 게 아니고, 이런 뭐 레코딩 트랜스포트, 레코딩 스톱, 뭐 플레이, 그다음에 무슨 템포, 뭐 아르페지에터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무슨 트랙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다만 그걸 해야 돼.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야 돼. 근데 요 건반을 사면은 이렇게 Ableton Live 10 Lite, Ableton Live랑 뭐 머신 Essential, 머신에서 꼭 필요한 것들,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소프트웨어, 그러니까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야 돼. 근데 나는 뭐 이거 다운받으려면 또 깔아야 되고, 로그인 해야 되고, 뭐 회원가입 해야 되고. 그래서 어차피 내가 쓸 메인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깔도록 할게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, 일단 USB 케이블을 꽂으면 곧바로 인식을 하겠지. 요즘에 때가 어느 때인데. 그 다음에 이 풋 페달, 서스텐 페달 이렇게 꽂으면 일단 얘는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이제 작동을 해. 근데 이게 키감이 좋은 게 뭐냐면, 일단 뭐가 좋냐면, 키가 미니 키보드인데 조그마지가 않아. 이상하게 그렇게 조그마지도 않아서 손이 작은 사람도, 손이 큰 사람도 잘 칠 수 있는 건반은 괜찮은 사이즈야. 그 다음에 요런 것들로 나중에 너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은, 저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요걸로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컨트롤 사인으로 다 이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. 자동 인식된 걸로 알고 있어, 저거를 깔면은. 자,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가 대충 뭐 이걸로 이제 음악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. 로직으로 일로 와서 드럼은 이미 깔려 있으니, 자, 그래서 베이스 옥타브로 내리고, 키감 나쁘지 않아. 그래서 녹음을 해보자. 뭐 이런 식이겠지? 다시 치자, 잘 치자. 이게 지금 무릎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다. 오케이. 자, 그렇다면 이거 룹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피아노 옥타브 다시 올리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볼까? 나 잘못 친 것 같아. 다시 쳐볼게. 여기다. 더더더더더더. 이렇게 했구나. 이번에 다르게 쳐볼까? 무릎에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쳐보자.
얘네랑 입혀서 오케이. 그다음에 얘네 두 개는 유리원을 발견한 건데 스마트 퀀타이즈라는 게 있어. 그래서 문제가 내가 이걸 자꾸 건드리네. 이렇게 얘를 잡으니까 됐다.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, 이거는 특히 놀러 가서 반주 할 때도 뭐 옥타브 버튼이 있으니 전혀 문제 될게. 옥타브 내려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준 마스터 건반은 M30. 이게 손가락 하나로도 들릴만한 되게 가볍네.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어디 카페 가고, 근데 카페에서 하기는 좀 쪽팔리고, 뭐야 쟤 음악 같네요? 근데 누구지? 도대체 알 수가 없네. 이러면 쪽팔리잖아. 그러니까 어디 작곡 여행을 떠났을 때 25건반이 부족할 때가 되게 많어. 그럴 때는 요걸로 되게
해놓고 요 정도 플레이가 되는 건반이면 이거는 어디에서 가서나 건반 하나 가져가서 음악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되게 좋다. 역시 요즘에 악기들이 너무 잘 나서 우리가 장비 탓하고 음악하면 그냥 어디 가서든 좆밥 소리 듣는 것 같아. 그냥 뭐가 있든 그냥 결국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갖고 싶다. 먹어버려야지. 자, 아무튼 이거 관심 있는 애들은 저기 사운드 뮤직인 가면은 국내에서 제일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자. 오케이? 안녕.